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이버와 셀트리온이 The Future 50 Company, 미래 유망, 세계 유망 미래 50개 회사, 여기에 들어있다, 네임을 올렸다, 라는 소식입니다. 네이버 and 셀트리온 have been named as the Future 50 Company selected by Fortune, a global economic magazine. 세계적인 경제지인 Fortune에 의해서 네이버와 셀트리온이 The Future 50 Company에 named, 이름을 올렸다. Two for Korean companies are unique, Naver and Celtrion. 한국 두 개의 회사가 그때는 아주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이거죠. 네이버가 33위를 했고, 셀트리온이 49위를 했습니다. Regarding the reason for Naver's selection, 네이버의 선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Fortune said, Fortune이 말하기를, Naver is a company that operates the largest search engine in Korea.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을 operate, 운영하다, 작동하다, 영업하다 이런 말이죠. 운영하는 회사이다. And recently focused on fast growing fields such as fintech, cloud and digital economics, webtoon.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fintech 하죠. 근데 영어로 fintech, 이건 financial하고 technology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파인텍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많이 종종 우리가 핀텍이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그다음에 디지털 이커믹스, 디지털 이 만화, 웹툰이죠. 웹툰 이런 분야에서 아주 성장하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And achieved a quarterly sales growth of more than 24%. 이 분기별 성장이 24%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 Regarding Celtrion에 대해서는 Pandemic is allowing Celtrion to expand beyond the existing core business of manufacturing biosimilars and low cost generics. Pandemic은 Celtrion이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와 저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핵심 비즈니스를 넘어서 확장하게 하였다. 바이오시밀러는 항체 복제약이죠.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정도 수준입니다. 셀트리온은 처음에는 저가 복제약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 바이오시밀러, 항체 복제약이죠.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신약과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바이오시밀러를 현재 만들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죠. 게다가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를 미국의 유수한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회사죠. 제가 전에 셀트리온에 관해서는 여러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tune 50 Promising Companies were selected by evaluation of their growth potential and capabilities among companies with a market cap of $2 billion or sales of $1 billion last year. 포춘 50의 유망 회사는 마켓캡은 시가총액을 얘기합니다.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의 약자죠. 시가총액 20억 불, 한화로 2.17조 원, 혹은 10억 불, 1.08조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 가운데서 성장 가능성과 능력을 평가하여서 선정되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 선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50개 유망 기업에 한국의 네이버와 셀트리온이 포함됐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